직위 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자고 일단 사유에 보면은 자 당연히 임용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겠죠. 자 여기 이제 사유가 총 다섯 개인데 여러분 4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경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은 이런 굳이 안 봐도 될것 합니다. 그래서 일단 1, 2, 3, 5인데 여기서 바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1번 사유가 이제 직권이죠, 직권. 2번이 파, 3번이 형, 4번이 금품 비위. 자, 1번 사유에 해당해서 직위해제를 시키면요, 야는요, 대기 명령을 해야 됩니다. 대기 명령. 3개월 안에서. 그러면, 자, 여러분. 1번은 1번 사유로 직위해제 되면은 3개월 범위 내니까 야는 아무리 길어도 직위해제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알겠나? 그 1번 사유로서는 4개월 직위해제 하면 안 돼. 알겠지? 근데 2번, 3번, 5번은 기간이 없어요. 이렇게 10개월 할 수도 있고 1개월 할수 있는 거야. 차이지 말겠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갈로 안에 뭐돼 있노? 갈로 안에. 약식 명령 청구된 자는 제외. 이것도 위험합니다. 제외, 제외, 제외. 아니 약식명 같으면 엄청나게 이게 경미하잖아요. 약식명 청구됐는 거 야를 직위직시켜 버리면 어떡합니까? 직위직 하는 거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죠. 이 정도 가지고는 직위직시키면 안 돼요. 근데 형사사건 기소 이거는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만 되더라도 일단은 직위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직위직 됐다면은 이제 직위직 되면 뭐 되노? 그날부로 직무에 종사 안 합니다. 그럼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깎이겠죠. 이제 이건 얼마 주냐면은 80%. 당연히 이거는 최대 3개월까지 80%. 그다음에 자, 요거 세 개는 자, 요거 세 개는 50%. 그러고 3개월이 초과, 즉 4개월 차부터는 30% 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4개월부터는, 뒤에 넘겨봐, 뒤에. 뒤에 넘겨보면 특징에, 6번 써놨죠, 특징 6번에. 박스 있잖아, 밑에. 봉급의 50% 지급. 다만,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 지급.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4개월째부터는 30불 준다고, 4개월째부터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특징이 1번. 자, 1번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이제 대기명령 시키는 뭐예요? 3개월 동안. 요 3개월 기간 동안 요 상태를 좀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 자, 3개월 동안 지가 노력해가지고, 이 상태가 극복이 되면 뭐가 되노? 극복이 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겠지. 그러면 복직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자그 다음 수순으로 도저히 안 되면은 자 직권 면직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이때는 저요 기간 동안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직권 면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이 뒤에 마지막 1번이고요. 자, 2번은 직무 종사 못하고 딱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여러분,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알겠나?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를 다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다. 됐죠. 그럼 동그라미 4번. 자, 직위 해제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 왜요? 근무를 안 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산입을 합니다. 산입을. 자, 요거는 어렵게 나오면 나옵니다. 기억.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
자, 갑경사가 자, 천만 원이 들었는 사과 박스를 그 선물을 받아가 나중에 적발된 사건이에요. 자, 집에 사과 상자를 모든 참가자한테 줬는데 지는 사과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그 경찰서 감찰반이 출동해가지고 그 사과 상자를 보면서 안에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돈이 있는 사과 상자를 받은 거는 팩트죠. 근데 이제 야가 갑경사가 억울할 수도 있어. 진짜 몰랄 수도 있다면 그거는 지 사정이고. 암튼간에 이제 이게 천만 원 수수로 이제 판명이 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고 야의 소속 기관장은 당연히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구하겠죠. 이때 징계를 요구할 때는 중징계 요구할 것이니 경징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중징계 맞겠죠. 그래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게 1월 1일 날. 그러면 이게 요 2번 사유가 뭐야? 2번 사유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사유거든요. 지금 요거 중이잖아. 요거 중이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임용권자가 갑경사를 1월 5일 날 직위해제 시켰어요. 그럼 1월 5일부터 이제 일안 하죠. 일안 하죠. 일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징계는 많은 동네고 징계 의결을 하는 동네인데 징계하기로 의결할 수도 있고 징계 안 하기로 의결할 수 있잖아요. 그 야를 불러가지고 다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까? 들어보니까 인마가 진짜로 돈 들은지를 누가 보더라도 몰랐단 말이야. 아니면 이러면 되겠나? 사과 상자 밑에 뭐 5만 원짜리 다발이 있으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몰랐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사과 상자 맨 밑에다가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딱 들어 있는 거야. 그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치자. 그럼 야, 진짜 억울할 수 있죠, 진짜로. 저그 이야기 들었어. 들어보니 입만 맞는 거야. 아,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징계 의결 안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월 1일 날. 그럼 이제 이 말은 야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월 5일부터 2월 1일까지 근무 안 했는 거는 확실하지만 이때 근무 안 했는 거는 인마들이 괜히 직위를 시켜가 못하는 거 아이가. 그럼 이거 이때 못하는 거는 야 책임을 돌리면 안 되죠. 이해되나? 그럼 요거는 뭐고 근무해 준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이야.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유가 뭐냐? 세 번째 사유. 형사 사건으로. 자, 인마가 천만 원 수수하면 우리 기억나죠? 수수하면 뭐고 징계도 갈수 있지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할 수 있잖아요. 다 패왔잖아요. 그럼 자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확인돼가지고 기소란 사건이야. 그럼 기소 딱 하면은 직위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재판 가겠죠. 재판 가서 뭡니까? 야가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판사가 들어보니까네 그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판사가 무죄로 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죄 선고될 때까지 일안 했잖아. 그 기간은 뭐고 일한 것을 봐주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지금 이거? 이거는 이해다 이해. 이거 어렵게 나오면은 기억력 나옵니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